김상훈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예. 여러분, 이렇게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고상훈입니다. 뭐 들어다 보니까 여러분 양봉 그 반 교육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은 보니까 다 끝났습니까? 양봉 교육이? 아 그러시구나. 예. 자,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이 전부 양봉 교육을 쭉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양봉 관리 기술 원칙을 배워서 이제 그 원칙에 적응하는 여러 가지 응용법을 활용을 해서 양봉을 하시면 되는데 요즘은 양봉을 하면서 이 봉침, 봉요를 모르면은 절름발이 양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도 이제 매스컴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양봉을 사육하면서 생산한 모든 이 봉산물들과 꿀벌이 가지고 있는 꿀벌의 침 이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또 질병을 치료하는 그러한 아주 위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봉을 하시면서 내가 벌을 취급을 하면서 그 꿀벌의 침 또 내가 생산한 이 봉산물을 가지고 이것을 유효적절히 활용하게 되면은 거의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이 없다 할 정도로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봉요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왜 봉요라 하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봉침이라고 그랬죠. 벌봉자 침침자 봉침이라는데 이거 이 용어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이 아시아권에는 벌봉자 치료였자 그래서 봉요라고 그러고 구라파 서구 쪽에는 아피테라피 영어에 이렇게 치료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통일로 돼서 우리가 봉요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과거는 봉침 그랬죠. 그 이 봉요 중에는 우리가 생산하는 양봉 농가가 생산하는 봉산물과 또 봉침, 봉동을 같이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 봉요를 잘만 제대로 배워서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각자 개인이 조그만한 종합병원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뼈가 부러졌다, 뭐 크게 상처가 나서 수술을 해야 될 이런 몇몇 가지 질환을 두고는 빼고는 거의 봉침으로 다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계획된 시간이 아마 4시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시간 되는 대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몇 장만 넣어놨습니다. 꿀벌 수염.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양봉을 하게 되면은 이 꿀벌 몸에 이렇게 수염까지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는 이런 묘기를 한 번쯤 해서 사진으로 촬영을 이제 해두면은 하나의 또 보람된 그게 되겠죠, 보면은. 그래서 이런 꿀벌 수염 이걸 다른 것은 하나의 그 노하우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몸에다가 뭐 꿀을 발랐느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람 몸에는 일절 화장품도 사용을 하지 않는데죠. 보면은
그 맨 사례도 하는데 단 하나의 키포인트는 이 벌통 속에 이 시연을 하기 이전에 벌통 속에 있는 벌들에게 꿀을 잔뜩 먹이는 기술입니다. 꿀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사나운 맹수가 자기가 배고프면은 엄청나게 사납고 이제 약한 동물이나 뭐 강한 동물도 막 잡아먹죠 보면은. 그리고 자기 배가 부르면은 그 앞에 뭐 쥐나 토끼가 알라나 그래도 잡아먹지 않게 순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봉을 하시다 보면은 자연 분봉이 나가죠. 분봉. 벌통에서 세력이 불어나서 이제 분갈을 해 나갈 때 이걸 분봉이라고 그러는데 분봉 나갈 때는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벌들이 3일 정도는 견딜 수 있는 꿀을 뱃속에 잔뜩 먹고 분봉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분봉 나가 있는 이 벌을 자연 분봉꾼을 우리가 수행할 때는 벌통에 내금할 때의 꿀벌보다는 좀 훈하죠. 예. 꿀을 많이 먹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벌에게 이 꿀을 잔뜩 먹여서 뱃속에 꿀을 채워서 이제 이 시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돼지다 소다 한 마리 같으면은 우리가 이 강제로라도 입을 벌려서 먹일 수 있지만은 이 벌 한 두에 시연을 하려고 그러면은 벌 수가 최소한 4만 내지 5만 마리입니다. 이걸 어떻게 다 이거 꿀을 이제 먹이느냐 이게 기술이죠. 그래서 꿀을 먹이는 것도 한 번에 먹는 게 아니라 그 단계를 거쳐서 합니다. 단계를 쭉 거치고 이거를 시연하게 된 벌통에 있는 여왕벌을 왕농에다가 하루 전에 이제 가둬 놓죠 보면. 그래서 꿀벌이 아 우리 통에 여왕벌이 이 케이지에 갇혀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인식을 이제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꿀을 좀 먹여서 이걸 하면은 누구든지 이 시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몸에 이렇게 막다리가 겁이 나면은 손에다가 왕농을 이렇게 딱 묶고 달아가지고 벌을 틀어서 이렇게 이제 붙여보면은 이제 차차 자신감을 얻게 되면은 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 몸에 어디든지 이제 다 이제 할 때 이제 하나 주의할 것은 여기도 보면 코에 솜이 막혀 있죠. 솜. 솜이 있고 귀에도 솜을 이렇게 그 연하게 이렇게 막아야 됩니다. 왜? 이 한참 얼굴에 이렇게 하는데 꿀벌이 코 속으로 들어가든지 귀 속으로 들어가면은 진짜 신경이 날카롭죠. 또 거기서 속에 되면은 이 시연을 중도에 포기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미연에 이렇게 방지를 이제 하는 거죠. 보면은 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것도 누구나 이 할 수 있는 요령만 습득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복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한국 복료보건연구회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고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 복료보건연구회는 1984년도 그러니까 약 34-35년 전에 설립이 되었죠. 보면은 그래서 오늘까지 쭉 이어져 있고 그리고 현재 우리 연구원의 임원이 22명, 정회원이 1716명, 일반 회원은 뭐 4만 선. 그래서 정회원은 뭐냐? 우리 연구회에서 소정의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은 복료 지도사 자격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료 지도사 자격 시험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2급. 2급 하고 나면은 1년 뒤에 1급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데 그 2급 자격증을 합격한 사람이 우리 연구의 정회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까지 약 1716명. 물론 이 중에는 분량에도 작고하신 뭐 우리 복료인들도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숫자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 최고 목적은 복료 및 복료 지도사 자격 제도의 정부 승인 취득. 이것이 목적이죠, 보면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오랜 시일이 지나지 않아서 이것을 정부에서도 승인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 전 세계적으로 현재 이 복료를 하지 않는 이런 국가가 없고 또 그 중에서는 여러 나라가 정부에서 이 복료를 정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을 해서 자격 요건만 갖추면은 뭐 환자 시술을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거의 좀 가까운 예로 중국 같은 데는 옛날부터 이 복료를 정부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료 전문 병원 이게 중국에 수천 개가 있죠.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월에 중국에 복료 모임이 있어서 그게 이제 강연 요청을 받아서 가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중국에는 거의 다 의사들, 의학 박사들, 병원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이 복료를 다 하고 있죠. 거기는 한의, 한방 같이 이제 합쳐서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막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있죠. 보면은 막 있는 거는 참고로 이렇게 아시고 우리 연구의 이제 활동 목표는 양질의 봉산품 생산에 양봉도의 교육 및 지도, 또 봉산물 활용에 대한 연구 및 교육, 봉침요법의 임상실험에 대한 연구 및 교육, 생봉독을 이용한 가축의 질병치료 및 항생제 억제 방안 연구와 양축농가에 대한 교육 및 지도.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인체 질환뿐만 아니고 가축에 가축 질환을 치료하는데도 이 봉침이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옛날에는 이 가축 사료에 항생제를 섞어서 이 가축을 키웠죠.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 가축의 육류에 항생제가 엄청나게 많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 꿀벌이 규격 규정이 있듯이 꿀벌은 벌꿀의 규격 규정이 이 육류에도 항생제의 허용 기준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 되면 수입도 안 되고 수출도 안 되고 시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농산부의 관계한테 설명을 해서 자, 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가축에게 봉침, 벌침을 시술하게 되면은 항생제를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단위로 양동농가 이런 데는 거의 100% 봉침을 다 쓰고 있죠 보면. 그 외 이 우리가 가축에 하는 것은 돼지뿐만 아니라 소, 돼지, 닭 뭐 모든 가축이까지 봉독의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료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교육, 복료 지도사 자격 제도의 범정부 승인을 위한 국회 입법 추진, 또 세계 각국과 기술 교류를 통한 복료 기술 연구 및 활동과 국제 조직, 막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2001년도에 국제복료대회를 대구에서 약 한 18개국이 모인 가운데서 개최를 1박 2일로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연구해야 할 그 문제는 봉산물 활용을 복료의 기본 원칙으로 하는 복료요법의 확산으로 복료의 효능 증대와 복료 기술 발전은 물론 복료 활동에 대한 소득 창출 및 양봉 농가의 소득 증대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양봉을 해서 봉산물을 꿀, 로얄지리, 꽃가루, 프로폴리스를 생산을 했습니다. 생산을 해서 처음 뭐 소근을 가지고 이것을 했을 때는 친척이나 이웃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아름을 이제 판매가 되겠지만은 이 군이 군수가 많아져가지고
생산량이 많아졌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가 양봉조합이다 양봉원에 드럼 단위로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생산 원가하고 따지면은 크게 큰 소득이 없는 그런 가격이 저렴한 단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산한 봉산물을 부가가치를 높여서 판매를 하려고 그러면은 봉료를 배워서 환자들에게 이 봉산물을 먹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봉침을 하면서 봉산물을 먹으면서 봉료 행위를 시술을 했을 때 하고 봉산물을 일절 먹지 않고 봉료 시술을 했을 때 차이가 어떠냐 앞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만 그 다음에 동서양을 통합한 봉료 임상 사례집 이걸 지금 연구해서 우리가 각국을 좀 모아서 지금 하고 있죠 보면은 그리고 봉료 기술의 향상과 국제교류를 통한 국제국의 활성화 봉료 및 봉료 지도사 자격 제도의 정부 승인을 위한 국회 입법청 활동 및 헌법재판소 위원 제청을 다시 한번 해서 현 의료법의 난맥상을 알려서 현 의료법을 개정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회에서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첫째 교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데 이런 그 봉료에 관한 종합 교재를 한 10년 전에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한 10년면 이제 노력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했는데 이러한 종합적으로 봉료를 이렇게 845페이지가 되는데 이렇게 책을 만들어 놓은 것은 세계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외국에서는 야 이게 참 한국에서 이런 책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참 감탄을 하고 있죠 보면은 그래서 이 책을 기여를 해가지고 임상 사례집을 우리가 한국에 있는 임상 사례집만 또 만들어서 책으로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외국에서 이거를 한국 것만 할 것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뭐 다 한꺼번에 이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이제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세계 각국의 임상 사례집을 모으고 있습니다. 모아서 그것이 언젠가 한 권의 이제 책이 그러면은 영어, 일어, 뭐 중국어 뭐 이렇게 4개 구분에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책이 뭐 상중하가 되거나 여러 권으로 되겠죠 보면은 이러한 것이 나올 때는 어디 사든 이제 광범위하게 우리가 북조 봉료 대회를 다시 한번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교육을 받았으면서 이 얘기를 들었을 걸로 생각하는데 매스컴에서도 여러 번 나왔죠 보면은 자 우리가 꿀벌의 사회적 경제적으로 얼마나 꿀벌이 기여를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면은 꿀벌의 사육을 통해서 생산되는 봉산물의 약 300배에 해당하는 걸 사회 경제 기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꿀벌이 이 지구상에서 멸종이 되어버렸다 뭐 농약이다 병이다 이렇게 해서 멸종이 되어보면은 지구 4년이 지나면은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도 같이 멸종이 됩니다. 살 수가 없어요, 보면.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인간 생활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먹고 주식으로 해야 할 이런 뭐 주식이나 야채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도 성장할 수가 없다. 꿀벌이 멸종이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기여도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보면은 그 여기다가 꿀벌의 활용을 통한 봉료요법의 사회적 경제 기여도를 합치면은
이건 금액은 대충 적어놨는 이렇게 해놓았지만은 엄청난 우리가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환경 오염과 각종 세균 및 농약 이것 때문에 꿀벌의 매개체가 계속 감소가 되고 있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양봉을 대대적으로 하는 이런 나라부터 시작을 해서 꿀벌의 매개체가 점점 줄어가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그런 현상이 없는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것이 왜 꿀벌의 매개체가 꿀벌이 통해서 밖에 꽃가루를 채착이나 꿀을 채착해서 밖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천 마리가 나갔다면 천 마리가 다 돌아와야 되는데 나가기는 천 마리가 나갔는데 돌아오는 거는 절반밖에 못 들어온다. 절반은 어디를 갔느냐? 모르겠다. 어디 가서 안 들어. 그러니까 꿀벌의 매개체가 점점 이렇게 줄고 있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종 연구를 하고 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정확한 단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죠. 일부에는 농약에다 환경 오염이다, 뭐 질병이다, 뭐 오염된 물이다, 뭐 이런 그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그것이 아니다 이거죠 보면. 그래서 제가 원주 대학에 있는 뭐 교수하고 이렇게 얼마 전부터 해서 이것을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데 저는 이것이 원인을 뭐로 보느냐 하면은 유전자 조작 식물, GMO 식물 이러죠. 요즘 GMO 식물이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면은 여기에 이것 때문에 벌들이 매개수가 점점 감소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보면 그러면은 이 GMO 식물이 어떻게 해서 채초되냐면은 이 제초제를 가지고서 이 GMO 식물을 만드는 거죠. 보면은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면은 옛날에는 이 우리가 파이프나 이 탱크가 전부 철로 되어 있죠. 요즘 같이 구리다 뭐 이런 백철이다 또 스텐이나 이런 것이 없는 시기에 전부 그거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내 쉽게 녹이 나는 겁니다. 녹이 녹이 많이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씩 그 녹제거를 해야 되죠. 그 녹제거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탱크나 이런 데 파이프를 통과해서 시쳐나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풀밭에다 그냥 버린 거예요. 이렇게 풀밭에 버리고 또 하고 풀밭에 버리고 이렇게 쭉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풀밭에다가 그걸 쭉 버리고 보니까 그걸 버린 밭에 풀이 전부 다 죽어버렸다 이겁니다. 이게 풀도 죽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보면. 그래서 그 힌트를 얻어 가지고 제초제를 만드는 겁니다. 만들었죠 보면. 그런데 제초제의 성분 중에는 글리포스라는 항암 물질이 핵심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데는 그걸 함부로 못 쓰게 하고 있죠 보면. 근데 우리 농가에는 이제 농가에서 수월하니까 한 번 쫙 뿌려버리면 풀이 싹 죽어버리니까 아직도 이제 제초제를 마스크도 없이 그냥 큰 두려움 없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항암 물질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쫙 죽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서 유독하게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식물이 있었다 이겁니다. 식물. 이건 뭐냐? 이거는 이거 죽어야 되는데 이건 무슨 식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살아있나? 그래서 그 식물의 유전 인자를 분석해 보니까
제초제의 핵심 성분인 글리포스의 아주 강한 인자를 가진 식물이었다 입니다. 아, 이것만 집어넣으면 풀을 또 안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옥수수 그의 인자를 분석을 해서 거기다가 제초제의 글리포스를 주입해서 거기에 내성이 강한 이 종류를 쭉 만들어가지고 이제 옥수수를 뿌리면 삭이 나는데 풀하고 처음에 가시 나오겠죠. 거기다가 제초제를 뿌리니까 풀은 다 죽는데 옥수수만 싱싱하게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지금은 처음에서 이제 옥수수만 시작하다 지금 GMO 식품으로 나오는 게 엄청나게 많죠. 보면은 이것이 그러면 이것이 인체에 유해하냐 또 안 그러면 무해하냐 이걸 아직 전혀 밝히질 않습니다. 그것을 미국 같은 그 나라에서는 벌써 이걸 실험을 했을 텐데 밝히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제초제를 뿌려서 농사 짓는 거하고 이거 없이 하는 거하고는 이 영농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심만 뿌리고 그냥 하면은 풀 잘 뿌렸고 또 그 제초제에 글리포스 인자가 들어가 있는 식물은 병해충에 강합니다. 병해충이 달라지지는 못해요. 그 해충이. 그러니까 농약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과연 인체에 유해하냐, 무해하냐, 이런 이제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강원도 모 교수가 옛날에 이 유전자 조작 식물은 인체에 절대 해가 없다고 막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고 아 그럴까 하고 있는데 이 교수가 얼마 전부터는 180도 달라졌죠. 이 유전자 조작식물은 인체에 굉장히 해가 된다. 이걸 계속 먹으면 안 된다 하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보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지금도 이제 유전자 조작식물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이제 한 걸 확실하냐? 그러니까 확실하다. 그러면은 현 세계적으로 꿀벌의 매개체가 점점 감소되는데 그 원인을 내가 볼 때는 제초제 갔다가 뭘로 그렇게 보느냐. 그럼 우리가 꿀벌의 매개체가 감소되는 국가가 어느 나라냐 쭉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 나라가 GMO 식물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였다기입니다. 나라. 그 외에는 그 GMO 식물 하지 않은 이런 나라에는 우리나라는 실험용으로 일부 조금씩 하고 있지만은 전혀 피해가 없으니까 아마도 거기에 벌들이 나가서 꿀이나 꽃가루를 채취해 올 때 그 성분에 의해서 뭔가 머리가 획돌아버리거나 뭐 어떤 죽었거나 집 못 찾아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거를 한번 정확히만 한번 좀 실험을 해서 한번 밝혀달라고 제가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면은 뭐 그것이 이제 제 추측이지만은 상당히 어떤 그 근거 있는 하나의 그 추론에서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꿀벌은 동식물의 종적 분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곤충입니다. 식물에는 화분 매개를 하지 않으면은 결실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면은 또 인간이나 가축의 봉조를 통한 생체 면역력 증강 및 노화 방지를 하는데 이러한 꿀벌이 사회적 경제적 기여도가 엄청 크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복뇨요법이는 뭐냐? 복뇨요법이라는 것은 꿀벌의 사육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봉산물, 즉 모든 봉산물이라는 것은 벌들을 사육하면서 생산되는 물질이죠. 꿀, 화분, 로얄지리, 프로폴리스, 봉침, 봉독, 봉화, 밀라. 봉화는 숙벌이 우화되기 전에 숙벌이 숙벌로 태어나기 전에 번데기 과정에 있는 것을 우리가 봉화라고 그러죠. 밀라. 이러한 것을
활용을 해서 인체의 면역력과 자생력 증강으로 질병의 치료 및 예방과 미병, 미병이라는 것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이런 병, 미병의 예방과 치료를 한다. 그 다음에 인체 내에 자연 치료력 활성화, 또 활성산소 제거 및 산화 방지와 항암작용, 또 노화 방지, 피부 및 갱년기 장애, 질병 치료 및 건강 향상과 외상 치료, 화상 및 상처 흉터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축의 생체 면역력 증강으로 가축 질병 치료 및 예방과 육류의 항생물질 장류 감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복려요법이다 입니다. 자, 우리 사람 몸에는 태어날 때부터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이라는 걸 이 두 가지 위대한 힘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이 2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히포크라테스가 200년 전에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은, 사람이 태어날 때는 사람 자신의 몸에 100명의 명의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0명의 명의를 가지고 태어난다. 즉,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면역력과 자연 치료력을 가지고 태어나게 난다는 걸 그때 이분이 이해했거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면역력이 쭉 계속 증강이 돼가지고 유지가 되면은 자연 치료력도 올라가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이상을 우리 몸 스스로가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병이 나고 아팠을 때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약을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스스로가 이걸 다 해결을 한다는 거죠, 보면은. 그런데 어떤 이상을 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몸의 자연 치유력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 어떤 세균이 침범해도 우리 몸 스스로가 그 세균을 어떻게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어떤 병이 걸렸을 때 질병으로부터 이기고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 면역력만 키워주면은 자연 치료는 같이 둥 따라 올라가서 몸이 알아서 이 해결을 하는 거죠, 보면. 가끔마다 매스컴에 알겠죠. 말기암 환자가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고, 그래서 시한부 인생 사람, 6년, 당신의 6년밖에 못 산다, 1년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이 그냥 현대 생활에서 병원 의존해서 약 먹고 뭐 이렇게 하면은 6개월 살면 6개월도 못 살겠죠. 얼마든지 다 이렇게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런 사형 선고를 받고도 우리 그 사람이 첩첩 산중에 들어가서, 산중에 들어가서 이 자연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연식 맑은 공기, 물, 자연식을 먹고 쭉 살면은 6개월밖에 못 산다는 말기암 환자가 거뜬하게 몇십 년을, 몇 년을 쭉 살고 있다 하는 그런 거를 아마 매스컴에서 이렇게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자,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사람의 건강의 시발점은 어디냐? 장입니다, 장. 장에서, 장이 나쁘면은 모든 것이 점차적으로 따라서 나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장은 원래부터 자연식을 먹고 살게끔 장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자연식을 먹게. 이것은 앞으로 몇천 년, 몇백 년이 지나가도 변함이 없을 거예요. 자연식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그런데 요즘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접하는 식탁 문화, 이걸 쭉 음식들을 한번 보세요, 보면은. 쭉 보면은 자연식은, 자연식품은 진짜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전부 그러한 음식들로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병에 걸리는 거죠,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의 인구가 늘어납니까? 줄어납니까? 자꾸 매년 줄어가잖아요. 보면. 그래서 언젠가는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없어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죠. 출산은 적고 병 걸려서 자꾸 죽고 이러되면 언제는 뭐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뭐 몇백 명 가지고 대한민국이라고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렇게 현대 의술이 계속 기약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옛날 여러분들이 4,50년 전에 병원 시설하고 요즘 병원 시설하고 보면은 비교가 안 됩니다. 또 맵벅에게 되는 첨단 의료 장비들이 있죠. 의학이 계속되죠. 매년 또 수백 명의 의료진들이 배출이 됩니다. 이게 쭉 배출되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질병이 그분들이 해결을 해준다면은 점점 줄어져야 되는데 거꾸로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이건 뭐냐? 우리가 자연식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자연식을 아닌 이러한 음식들을 먹게 되면 우리 위에서 위는 소화 기능이 아니죠. 그냥 우리가 먹은 음식을 믹사기 역할을 해주면 합니다. 믹사기하고 소화 효소를 넣어가지고 소장에다 조금씩 내려보내죠. 그러면 소장에서 소화를 하고 또 대장으로 보내서 대장에서 쭉 소화를 하는데 이런 자연식이 아닌 이런 음식은 우리 대장에서 100% 소화를 못 시키는 겁니다. 어느 아주 이제 뭐 좋은 아주 환경 조건에 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는 그나마 소화를 시키지만은 거의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이 음식을 우리 장에서, 소장, 대장에서 소화하는데 완전히 지금 녹당원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과부하가 상당히 많이 걸리는 거예요. 과중한 업무를 우리가 위장에다가, 소장, 대장에다가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뭘로 증명을 하느냐. 우리가 사람이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를 제대로 잘 시키고 배설을 하게 되면은 이 배설한 대변에 그렇게 악취가 나질 않습니다. 악취가 나질 않고 방귀를 낀다 해도 방귀가 그렇게 악취가 안 나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어느 날 계속 그런 거 아닌가 유독실에 속이 좀 안 좋고 뭐 이렇게 과식을 했기는 하게 되면은 대변에서 악취가 난다든지 방귀에서 심한 악취가 나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먹은 음식을 한 70%밖에 소화를 못 시켰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나머지 소화를 시키지 못한 30%의 음식은 대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썩을 것 아닙니까? 부패가 되면은 거기에서 독가스가 생기는 거죠. 독가스. 그것이 독한 악취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독가스가 전신을 쭉 파고들면서 우리의 모든 장기나 이것을 전부 다 이 피폐하게 만드는 거죠. 보면 이렇게 하니까 우리 몸이 서서히 병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치고 마지막 시간에 봉산물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여러분들이 양봉을 하시게 되면은 이 봉산물에 내 자신이 생산한 벌꿀이나 로얄젤이나 꽃가루나 프로폴리스의 효능이 뭔가를 확실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작용을 해서 어떤 우리 몸에 유익한 하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그래야만 내가 생산한 이 봉산물 남에게 이거 먹으면 어디 어디 좋고 어디 좋다 하고 이렇게 이제 권할 수가 있겠죠, 보면은. 그건 왜 그러냐. 바로 이 자연 식품이다, 이거죠. 봉산물이. 이 중에서 벌꿀, 뭐 꿀, 로얄젤리, 또 꽃가루, 뭐 이 폴렌, 근데 프로폴리스만은 우리가 주정에 용해하죠 보면. 요거 외에는 전부 자연에서 벌들이 가져온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소분해서 병에 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연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산물을 꾸준하게 먹어야 됩니다. 꾸준하게 하루에 한 끼만 해도 꾸준하게 복용해 주면은 우리 장의 기능을 한결 수월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음식이 장에 들어갔을 때 장에 들어갈 때 소화 음식을 이게는 소화 효소가 있잖아요, 그죠? 소화 효소라는 게 있어가 이제 음식을 이제 소화 효소가 요만큼 있으면 요만큼 있다 하면은 또 우리가 이 요만큼 되는 게 대사 효소라는 게 있어요. 대사 효소라는 건 뭐를 말하냐면은 우리 몸의 오장육부의 장기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 이것이 대사 효소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먹은 음식이 위에서 소장을 거쳐가지고 대장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 자연식이 아니기 때문에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화 효소를만 가지고는 먹은 음식을 100% 소화를 못 시키는 겁니다. 우선 먹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대사 효소를 이놈들이 소화하는데 많이 끌어다 쓴다, 얘기를. 대사 효소가 오장기부, 뭐, 간, 폐, 췌장, 뭐, 신장, 이런 데에 활용이 될 대사 효소가 소화에 집중되어 버리다 보니까 이 우리 이 오장육부의 기능도 좋아질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당뇨병이 많이 걸린다, 뭐 다른다, 이렇게 암이 많이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현재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암 환자다. 이렇게 한다면은 앞으로 10년 가지 않아서 세 사람 중에 두 명은 암 환자다. 이렇게, 될 날이, 멀지 않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원인이 우리 사람의 장은 자연식을 먹고 살게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닭이나 뭐 동물 장하고는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놈들은 닭, 이거는 돌멩이 막 먹어도 뭐 탈 안 나요, 보면. 근데 사람은 장의 구조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꾸준하게 자연식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날 자연식을 구하기가 무척 어렵죠, 보면. 근데 양봉을 하시는 분은 양보하는데 저런 것이 전부 자연식이다, 이겁니다. 저거를 꾸준하게, 복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은, 있죠. 활성산소 제거. 이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체내 축적이 되게 되면은 이게 하나의 독소 역할입니다. 모든 성인병에 원인이 되는 것이 활성산소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빨리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이 아주 신기하게도 20대까지는 우리 몸 속에서 활성산소 중화제가 스스로 몸에서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이 돼서 뭐 과격한 운동을 하거나 뭐 해도 생긴 활성산소를 우리 몸에 중화제가 나오기 때문에 해소되니까 걱정할 게 없는데 30세가 딱 넘어가게 되면은 30대부터는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 중화제가 생성이 딱 중단되어 버립니다. 여자들 폐경되듯이.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활성산소 중화제를 외부로부터 먹어야 된다. 외부로, 활성산소, 외부. 활성, 음식을 쭉 보면은, 활성산소 중화제가 많은 음식, 적은 음식, 하나도 없는 음식, 뭐 이런 음식이 쭉 있거든요, 보면. 그걸 일일이 찾아 먹으려고 그러면은, 진짜 골치 아프죠, 보면. 그런데, 이 활성산소 중화를 시키는 음식이 바로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봉산물에 저것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떠한 식품보다도 봉산물, 벌꿀, 로얄젤리, 프로폴리스, 꽃가루, 화분 여기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봉산물의 효능을 쭉
자세히 제대로 알면은 아 이런 봉산물들이 이러한 기와 막힌 성능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봉산물을 꾸준하게 먹으면은 활성산소 많이 해도 뭐 별 몸을 해치길 만큼 우리가 몸에 그 잔류가 돼 있을 리가 없죠 보면은. 근데 이 활성산소는 어떤 분이 이제 과격한 운동을 하면은 물론 많이 생깁니다. 과격한 운동을 하면 많이 생기지만 지나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스트레스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스트레스를 해소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이게 화병이 되고 몸을 망가뜨리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그렇게 이제 스트레스 자꾸 쌓이다 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 혈액순환이 나빠지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혈액순환이 쭉 나빠질 때 혈액이 쭉 가다가 어디가 혈관이 좁아가지고 잠시 딱 멈추는 순간이 있어 보면. 우리는 사람은 자신은 몰라요. 딱 멈추게 되면 심장이, 아,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심장의 혈액 압박을 많이 이제 강하게 해주는 거죠. 우리 수도꼭지, 응? 이 물 하면은 물이 졸졸 하다가 그걸 압을 많이 강하게 하면 멀리 이렇게 나가듯이. 그렇게 쫙 하면 멈췄던 혈액이 쫙 순간적으로 이렇게 통합니다. 이렇게 흐르죠, 보면. 그 순간에 우리가 모르는 몸에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생기는 겁니다. 그때. 다시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갈 때. 그 이런 이제 활성산소를 중화제를 계속 먹어야 돼. 그래서 매스컴에 그 보시면 활성산소의 중화제를 먹어야 된다. 이 벌꿀 봉산물의 내용을 알면 봉산물 먹으라 하면 될 건데 이걸 모르니까 다른 활성산소 중화제 뭐 이렇게 이제 먹으라 그런 거죠 보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먹게 되면은 활성산소 이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죠 보면. 그다음에 노화 방지 피부 및 갱년기 장애. 이 우리가 저런 봉산물을 먹으면은 꾸준하게 먹게 되면은 노화 방지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노화 방지가 좋아지니까 피부도 굉장히 좋아지죠 보면은. 자, 이제 이 시간부터는 강의를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봉요요법은 우리가 이러한 봉산물을 활용을 해서 하는 건데 이 봉산물을 활용하는 건 효능미 사용 방법은 숙제하면 쉽게 이용이 할 수 있죠. 또 복용에 따른 부작용이 일부 특수한 체질 외에는 거의 전무하고 또 모든 질환에 사용 가능하며 효능이 효과가 발생하고 사용자의 거부감이 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봉침이나 봉독은 이 혐오감과 두려움에 대한 문제가 있죠. 또 아프고 열이 나고 부기가 있고 가려움 등의 이런 건 우리가 정상 반응이라고 하는데 다른 문제점. 또 이거 외에 두드러기 난다든지 가슴이 답답하든지 말이 이상 반응 발생했다는 문제점이 항상 상존하고 있고 또 질병을 치료를 하려면 발침 숙달 우리가 봉침은 절대 살아있는 벌을 핀셋을 잡아서 환부에 대해서 벌이 소도록 하는 걸 직자라고 그러는데 이 봉침의 직자는 절대 건물입니다. 반드시 핀셋으로 발침을 해서 환부에 시술을 해야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발침 기술 숙달, 임상 겸 고대 봉침 시술 기술이 필요하다. 그 다음 더 나아가서는 침구학 이론 활용과 이걸 숙지를 해야 되고 또 꿀벌의 치금 여름의 관리 방법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봉침술은 정기 과정의 교육이 필수적이고 장기간 자기가 숙달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연구회에서 가장 현재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봉침이 좋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봉침 시술을 모르니까 살아있는 벌을 환부에 갖다 대서 직자로 시술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아프죠. 아픈 거는 또 조금 지나면 이제 순화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직자를 자신이 맞았기나 직자를 누가 상대방한테 시술을 해줬는데 아무 사고 없다면은 그분은 참 운이 좋으신 분이죠. 보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꿀벌로부터 우리가 양봉농가가 벌을 관리하면서 벌에 소일된 건 직자죠. 보면은 이거하고 환자에게 치료용으로 직자를 쓰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봉침 시술을 하다가 사망을 한 사람이 11명 됩니다. 이것이 전부 조사를 해보면은 전부 직자에 의해서 사망을 일으킨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아니, 왜 이거 직자를 했냐. 지금까지 직자를 몇 년간 했다, 이게 몇 년간 해도 아무 이상 없으니까 그냥 아, 괜찮는다 하고 이렇게 했는 거예요, 보면은. 그 직자를 환자에게 쏘면은 바로 사고가 난다 그러면은 누가 하라도 안 하겠죠, 보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좀 통증이 있고 심한 이상 반응이라 이건 있겠지만은 사망까지는 가지 않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의 생체 리듬이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보면 그거를 시술자나 본인도 모르기 때문에 한 방 딱 잘못 나와서 바로 절도를 하거나 이상 반응을 해서 병원에 가서 사망하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았으면 반드시 벌침은 발침을 해서 시술하는 것이 봉침이다. 이걸 꼭 이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봉요요법의 활용은 봉침과 봉산물을 혼합 활용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아까 서두에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아주 간단한 질환을 빼고는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야 될 이런 환자에게는 반드시 봉산물을 먹게 했던 봉산물을 먹게 하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 기본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침구항이나 뜸 부항 사상 체질 이런 것은 복뇨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죠. 보면은 좀 이따 이제 제가 설명드리게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봉침 봉독은 염증 질환에는 최고죠. 보면 염증 질환 왜 염증 질환에 최고냐 하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가장 강력한 항생제의 1500배의 살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봉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봉독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균은 없다고 이렇게 봐야 되죠. 보면은 그래서 염증 질환 초기는 봉침으로 쉽게 몇 분만 딱 이렇게 뭐 한두 마리만 가지고 사용하면은 거뜬하게 나는데 환응이 오래돼 고름이 생긴 거 이것은 수술하거나 고름을 짜거나 짜내고 난 다음에 봉침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절이 탈구됐거나 염자나 요통이나 뭐 결림이 있는 거는 봉침 수술에 그 환부를 반드시 정복 후에 해줘야 된다. 자, 복뇨요법의 탁월한 효능. 왜 복뇨가 그러면 그렇게 좋으냐. 우리가 침구술은, 여러분이 알게 중국부터 시작했는데 이것이 동양의학으로 전 세계가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보면은. 이 침술은 경혈, 우리 몸에 있는 361개의 혈자리에다가 이 찔러주므로서 자극작용입니다. 자극작용에 의한 기혈소통 치료 방법이에요. 딱 요거 한 가지입니다. 요 한 가지로 침부술이 좋은데 우리 복뇨요법은 봉침이 봉독에 활용을 해서 경혈의 자극작용에 의한 기혈소통 치료는 침구소에가 똑같습니다. 침은 깊숙이 찌르고 봉침은 짧으니까 약해지는 그 차이밖에 없다. 그 다음에 벌에 소이면은 붓고 열이 나죠. 이것은 뜸의 작용도 같이 해준다. 또 봉독을 시술하게 되면은 봉독이 체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 봉독에 의한 이화학적 작용 이것이 질병 치료 예방에 엄청난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는 치매는 없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봉산물의 적절한 활용은 최대 치료 및 예방 효과 증대하고 자기 자신이 부족한 봉침 시술 기술을 이 봉산물이 보충을 해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침부에 있는 말이지만 우리가 벌침 많아서 두 가지 지난과 세 가지 약을 해서 일침이고 삼약이다 이렇게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봉산물에 옛날 이제 요즘 보면 옛날에는 신선의 선약을 이거 아주 약재로 사용했지만은 요즘은 그게 아니죠. 보조 건강 보조식을 하는데 이 녹색 의약품 그린 메디신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과거에는 단순 건강 보조식을 했지만 앞으로는 미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 약품으로 개발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내장 질환 상처 치료 및 흉터 제거 각종 성병 예방 및 치료 이런데 우리가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수술도 뭐 이게 잘 그렇게 안 하고 이제 흉터가 적게 하지만 옛날에는 수술 자국에 막 깊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걸 이제 풀면은 흉터 자국이 쭉 남죠. 그 수술하고 난 그 자리에다가 우리가 봉침을 발침을 해서 계속 거기다가 쭉 놓습니다. 이렇게 산자를 이렇게 쭉 놓아주면은 흉터 자국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죠. 봉독은 흉터 제거하는 데 아주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 노화 방지면 미용제, 체중 조절, 갱년기 치료 뭐. 근데 이 아피테라피, 복녀의 날은 세계적으로 우리가 한글날, 개천절인 뭐 이렇게 정해하듯이 매년 3월 30일 복녀의 날이다 이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해서 있다는 겁니다. 왜 3월 30일이냐? 벌독의 과학적 치료요법을 처음으로 의술에 개척한 독일의 필테크 박사의 탄생일이 3월 3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봉침 시술은 환자가 시술자의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도록 행동해야 됩니다. 이 어떤 치료는 환자가 그 치료하는 분을 믿지 않으면은 이게 치료가 안 되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 이 선생님 보니까 기술도 울등하고 내 이 선생님한테 열심히 내가 치료를 받으면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치료 받을 때 하고 아, 누가 보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용하득해서 저 와서 보니까 생김생기나 뭐 하는 거 보니까 에이,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면은 효과가 없다. 그 다음에 시술 전에 환자에게 봉독에 의한 정상 반응에 대해 소상히 알려줘요. 어떻게, 소위면 붓는다든지, 탱탱, 뭐 손가락이 터질 정도로 붓는다, 또 가렵다, 뭐 어떤 자국도 남는다, 뭐 이런 것들을 소상히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와 시술자의 약속. 이 봉독은 통증을 완화시키는 역할이 굉장히 강하죠, 보면. 무릎이 아파서 걸음을 걷기가 힘든 사람이 봉침을 한 6, 7분만 되니까 신기하게 통증이 없어져요. 길 걷는데 하나도 불편이 없어요. 아, 이 봉침 참 신기하구나. 이제 무릎이 없으니까 뭐 봉침 맞게 좋은 게 아니니까 딱 중단을 해버립니다. 중단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재발이 오게 되죠. 재발이 오게 되면은, 그 환자가 아예 봉침도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해도 이제 오해를 하겠지만은 다시 재발된 것을 치료하려면은 처음 치료 기간에 몇 배가 더 걸린답니다. 처음에 한 25회 쭉 맞으면 완치를 시킬 것을 10회 쭉 맞고 중단해버렸다. 그래서 언젠가 다시 재발됐을 때 치료하려고 그러면은 25회가 아니고 뭐 100회 이상 치료를 해야만 된다는 그런 거를 환자한테 설명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봉침 기술 능력에 맞는 환자만 처음부터 차차차 시술을, 기술을 향상시키게 되고, 그리고 직자 시술은 절대 피해라. 처음 시술한 환자는 뇌관절 등에 먼저 시침하여 봉독에 대한 체질을 판단을 위한데, 좀 다음에 또 나옵니다만은, 자, 봉침 맞으러 왔는데, 벌태놓고, 어디가 아프냐, 팔꿈치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봉침 맞으면 뭐 잘라지니까 맞으라고 바로 환부를 시술해 주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봉독에 대한 내성이
있는가 없는가 어느 상태가 어떤가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시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음에 그림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봉침에는 인체에 대한 생봉독 활용방법과 가축에 대한 생봉독 활용 봉침 옆에 두 가지가 있죠 보면은. 그리고 현재 한의사나 한의원이나 병원에 가면은 아피독신이라는 봉독 주사입니다. 봉독을 인공적으로 채취해서 주사로 이렇게 치료하는 게 있죠 보면은. 그래서 인체에 대한 생봉독 활용법은 꿀벌의 침을 통해서 생봉독을 직접 인체에 주입하는 거죠. 경락 혈의 자극과 봉독의 양리 활성작용, 온열작용 이걸로 해서 신체의 기능 조절 및 면역력 증강이 되고 그래서 질병 치료 및 예방이 된다. 그래서 인체 전부에 발침산자, 발침을 해서 발침산자라는 것은 발침을 해서 핀셋 때에 벌침을 딱 씻고 놓지 않고 하나가지고 쭉 여러 군데 열 군데도 좋고 다섯 군데고 쭉 찌르는 것이 발침산자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인체 면역력이 이제 증강이 되죠. 가축은 발침하는 게 살아있는 벌을 바로 그대로 갖다 대면 쏩니다. 직자를 하죠 가축에는. 그래서 이 봉독은 뭐 이런 전기화학 기계적 학문인데 자 봉독은 약제로 제재해서 인체에 주입해서 질병 치료를 하죠. 근데 봉독 주사는 봉독의 양을 균일하게 인체에 주입을 할 수가 있고 피와 깊숙이 관절간까지 주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증의 1차 치료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김은호 박사가 미국에서 의사 생활하신 분인데 이것을 개발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복뇨뼈 특효. 자, 여기 나옵니다. 이제 봉산물에 혼합 복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봉산물에 혼합 복용을 하면은 피부 노화 방지, 갱년기 극복으로 건강한 체력 유지, 성인병 예방 및 치료, 암 발생 시 전이 지연 차단 및 치료, 정력 증가, 외상 치료 및 흉터 방지. 우리가 가정에서 부엌에 일을 하거나 뭐 해야 돼? 잠시 다쳤습니다. 가볍게 이렇게 다쳤을 때에 그 뭐 약 찾으려면 힘들잖아요, 보면은. 그럴 때 우리 집에 있는 꿀이나 로얄 젤이나 프로폴리스 이것을 상체에다가 발라주면은 상체가 빨리 나오면서 그 상체에 흉터가 거의 잘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아까 어떤 아주머니 질문하셨죠. 봉산물을 어떻게 혼합 봉산물은 뭐냐 하면은 첫째는 아카시아군입니다. 그 다음에 생로얄 젤이 생화분. 이걸 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보통 생로얄 젤은 50g, 5병에 250g입니다. 여기에 생화분을 약 한 350g, 600g이죠. 요 아카시아 600g 하면 1200g 연기에 딱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보면. 이렇게 해서 이걸 냉동 보관 상태에서 물에 용해시켜서 이 복용을 하는데 왜 아카시아 벌꿀이냐. 여러분이 봉산물의 그 효능을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당뇨 환자가 요즘 굉장히 많죠 보면은 어린아이에도 당뇨 환자인데 이 당뇨 환자에게는 아카시아 꿀 외에는 어떤 꿀도 복용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당뇨 환자 하면 아 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분도 아직까지 있는데 그거는 꿀의 효능을 몰라서 그렇고 아카시아 꿀을 먹으면 된다. 왜 아카시아 꿀을 먹어야 되냐? 아카시아 꿀은 우리가 벌꿀의 성분은 포도당하고 과당하고의 두 가지 단당류죠 보면은 그 두 가지 단당류에서 포도당은 결정이 아주 잘 되는 성질이고 과당은 결정이 아주 안 되는 성질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양봉에서 보면은 아카시아 꿀을 순수한 아카시아 꿀을 채취하면은 겨울에도 결정이 안 되죠. 왜? 포도당 성분이 가장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 성분이 많은 꿀을 먹으면 바로 소화기관에 소화기능을 제가 바로 전신으로 확산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혈당치가 쫙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카시아 꿀은 과당 성분으로 주로 우려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 서서히 퍼지죠. 그래서 혈당치에
변화에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뇨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카시아 꿀에다가 이걸 이제 이렇게 섞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할 때도 마찬가지 로얄 젤리를 먼저 아까 하듯이 완전 溶해시켜가지고 溶해시켜간 다음에 여기다가 꿀을 넣습니다. 꿀 600g을 또 3등분해서 200g에 입을 넣어가지고 완전히 혼합시키면 거기에 대한 마지막에 꽃가루를 넣어가지고 완전히 혼합을 시키는데 이게 여기에 이제 생화분이죠. 생화분이라는 건 건조시키지 않은 화분을 생화분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봉 농가가 생산하게 되면은 어떤 경우는 화분, 생산한 화분을 건조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건조. 옛날에는 우리가 화분을 전부 태양에다가 건조를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인기가 떨어져서 하다가 요즘은 이제 생화분으로 들어오니까 이 효능이 좋아지는 거죠. 건조화분하고 생화분의 차이는 어떠냐 하면은 이 화분을 햇빛에 건조시키게 되면은 화분의 기능이 상실이 되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사과나무에 인공수정을 하기 위해서 사과의 꽃가루를 채취해서 그것을 햇빛에 건조를 시켜서 인공수정을 하면 수정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죠. 화분은 하나의 입자입니다. 입자. 그러니까 밀가루보다 더 고드라운 입자로 화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화분이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화분은 이 우리가 씨앗 같으면 여기에 눈이 하나 있죠. 눈에서 여기서 이제 잎이 나고 뿌리 나고 하는데 화분은 입자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여기에 바라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라구. 바라구가 꽃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6개에서 한 9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멍이 뚫혀 있는 열로 이제 머리카락하는 뿌리가 싹 내리면 됩니다. 뿌리가 내려가지고 열로 영양소가 다 이게 빠져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엿질금 만들 때 시체에서 빠져만 쫙 뿌리가 나듯이. 그런데 이 화분의 껍질, 화분의 껍질은 이거는 왕수, 검을 녹이는 왕수에도 녹지 않는다. 아주 단단합니다. 이건 우리가 먹어도 사람 몸에서 소화를 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아구를 통해서 이 화분의 속에 있는 영양분을 전부 이제 우리가 사람이나 벌이나 섭취를 하게 이렇게 돼 있죠,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냉동 보관해서 아침에 미온수, 뜨거운 물도 안 되고 너무 찬물도 안 되고 미온수에다가 우리가 밥 먹는 스푼으로 약간 수북하게 한 스푼 해서 거품기 있죠. 볼펜 크기만 해요. 철사 달린 그걸로 이렇게 젖으면은 이는 물로 이렇게 녹아버립니다. 녹으면은 거기다가 프로폴리스를 희석해서 복용을 해 주시면 돼요. 아침 공복. 또 처음 초기에 복용할 때는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분의 2컵 정도의 온수에 우리가 한 그 용해에서 이 물에 프로폴리스를 희석해서 복용하는데 최초 복용할 때는 아침 저녁 한 한두 달 정도 그리고 2개월부터는 아침에 한 번만 복용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그 프로폴리스 복용은 최초 복용 시는 우리가 프로폴리스가 스포이드 병으로 되어 있다는 걸 다 아시죠 이게. 요즘 이 프로폴리스는 전부 이런 스포이드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포이드 부분이 마개에 대롱이 달려 있는 걸 스포이드 병이라고 그러죠. 이걸 열어가지고 이걸 마개를 꾹꾹 눌러가면은 이게 프로폴리스가 대롱에 따라 올라옵니다. 따라 올라오지 보면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요 대롱의 반 정도 올라오는 것을 한 스포이드라고 해요. 최초에는 요 한 스포이드를 복용, 한 스포이드를 복용을 해서 희석해서 이렇게 마시면 되는데 이런 봉산물은 한 숟갈을 처음이나 몇 년 뒤나 똑같은 양을 복용을 합니다. 하는데 이 프로폴리스는 여기 있죠. 7일 내지 10일마다 2분을 스포이드 증가시켜서 복용을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입니다. 봉산물도 똑같은 양,
프로폴리스도 똑같은 양을 복용을 하게 되면 효과가 나중에 어느 정도만 이 프로폴리스 효과를 느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쭉 해서 최고 한 컵에 이 대롱에 끝까지 올라오는 거 3개 내지 4개까지 섞어서 이 복용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문제가, 프로폴리스는 민감한 알레르기 체질이나 옷에 약한 체질인 경우는 반드시 싫으면, 내가 프로폴리스를 먹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 그래서 당신도 먹어라, 먹어라, 아무나 보고 먹어라 그러면은 좀 혼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옷에 민감한 체질, 옷에 민감한 체질은 프로폴리스를 할 때 아주 적은 양을 한번 먹어보라 합니다. 뭐 어떠냐? 그런데 옷에 그야말로 옷이라는 뭐 상만 만져도 옷이 오르기나 이런 사람은 프로폴리스의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죠. 왜 프로폴리스의 부작용이 많이 생기냐면, 우리나라의 산야에는 온나무가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 온나무에도 프로포이드라는 성분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 프로폴리스는 액체로 만드는 게 프로폴리스지, 원괴는 봉교라고 그러죠. 봉교. 이 봉교는 나무의 어린 새싹이 이렇게 나오면은 스스로가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그 새싹에서 후지 성분, 끈적끈한 후지 성분이 쭉 배출되면은 벌레도 못 달라들고 이 병해충에 보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벌들이 필요하니까 꽃가루 채취해 오듯이 다리에 묻혀서 가져오거든. 그러면 이거는 이내 고체가 되어버립니다. 이 고체를 우리가 80%의 주정에 숙성을 시키는 거죠. 한 6개월 정도 쭉 숙성해서 정제해서 만들어 놓은 게 프로폴리스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온나무에서 가져온 봉교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옷이 섞인 그 봉교 육안으로 봐도 그걸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옷에 민감한 체질은 조심해야 된다. 다리에 뭐 상처가 나는데 바르면은 다리가 그냥 이 종아리가 허벅지만큼 커져버립니다. 붓고 여러 가지 이상이 생기지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로 뭐 발라보려고 하다가 체질 모르고 하다가는 나중에 참 곤욕을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혼합봉산물을 꾸준하게 복용을 하면은 첫째 뭡니까? 피부의 노화 방지및 정력 증강, 면역력 증강, 자연적으로 향상해서 몸에 어떤 질병을 우리 몸이 스스로 해결해 준다. 그 다음에 각종 성인병의 예방 및 치료, 갱년기 장애 치료, 수험생 학생의 두뇌 개발 및 체력 보강, 스스로 아무 식병의 치료가 농촌에서 이것 때문에 매년 몇 사람씩, 금년에도 아마 열몇 명이 죽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스스가무시 야생 풀밭에 있는 진드기에 감염이 된 건데 이 봉산물을 먹으면 입은다는 것이 희한하게 잘 나왔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여성의 폐경이 된다. 폐경이 됐는데 이걸 혼 봉산물을 몇 개월 하면 다시 시작되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봉침 시술에 이 봉산물을 병행하면 부족한 봉침 기술을 보완하는 그런 작용도 해준다. 옛날에 이거 왜 신종플루 때문에 우리나라가 나단 났잖아요. 보면 이쪽에 독감은 마찬가지인데 평소에 프로폴리스하고 봉산물을 쭉 먹은 사람은 이거 아무것도 이게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척추에 보면은 목 경추가 1번에 7개, 흉추 12개, 요추 허리 5개, 그 밑에 선골 그러다 청골 고리라고 했는데 꼬리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보면은 되는데 이거는 10년도에 세계 101개국의 기대 수명을 쭉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이보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보면은 했을 때 일본이 1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일본이 1위예요. 1위. 그럼 일본이 섬나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수명이 세계 제일 오래 사는 장수 국가냐 하면은 일본이 봉산물을 수입을 많이 하기로 세계 1위입니다. 1위. 중국의 로얄젤리 거의 한 7, 80%를 일본에서 다 가져갑니다.
효과도 많이 가지고 우리 한국 부도 가져갑니다만은 그러면은 일본이 그런 봉산부를 많이 수입해서 제품에서 수출을 하느냐면 수출은 거의 안 합니다. 전부 일본의 그 국민들이 그 봉산부를 복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수명이 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뭐 만두 수입을 해가지고 제일 많이 수입하는 게 일본이고 전부에서 일본 국민들이 먹으니까 이렇다 이거죠 보면은. 그래서 한국은 그때 보면 22, 북한은 75위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봉침요법 적응질환. 적응질환은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은 첫째 만성관절 류마티스. 이 류마티스는 주로 손에 주로 많이 걸리지만 우리 전신관절에 어디든 류마티스 관절이 오는데 이것은 아직까지도 현대의술로 치료를 못하죠 보면은 치료를 못하고 약물 복용 주사를 하고 나중에는 결국 병을 키워가지고 약을 끊으면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냥 막 통증을 못 이겨가지고 그러다 나중에 위장 빵꾸 나가서 죽기도 하고 뭐 자살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무서운 병이죠. 그 다음에 대상포진, 염좌, 허리빈대 또는 요통, 타방상, 흉터 제거, 뭐 고혈압, 변비통, 신경계 질환, 당뇨병, 천식기관지 질환, 근육통, 이비누 질환. 그 이비누 질환 중에서도 이 비염 있는 분들이 많죠. 요즘 어린애들도 비염이 많아요. 이 비염만 봉침으로 하면은 굉장히 쉽게 한 10회만 해도 본인이 느낄 정도로 답답한 게 없어질 정도로 느껴져 보면은. 그래서 이 비염은 발침을 해서 코 양쪽에 한 두세 군데 이렇게 산자를 찔러주고 콧등 좌우로 찔러주고 하는데 반드시 비염은 입천장을 놔줘야 됩니다. 입천장. 그러니까 발침을 해서 입을 벌리래 해가지고 입천장에 쭉 이렇게 놔주면 되거든요. 그 입 안은 우리가 봉침을 놔도 별로 아프질 않습니다. 혓바닥에. 우리가 혀에, 이 한 5가지의 세균이 서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가장 제일 많이 흔한 질병이 뭐냐 하면은 바로 잇몸질환입니다. 잇몸이 혀에 그런 세균이 항상 있기 때문에 잇몸질환이 많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러한 잇몸 질환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가 혓바닥에다가 봉침을 쭉 산절합니다. 빼서 그걸 보고 혀를 해가지고 혓바닥에 두고 있는. 그럼 혓바닥에 봉침을 놔도 아프질 않아요. 보면은 혓바닥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쭉 하면은 아까 그랬죠. 봉독은 이 지구상에 있는 가장 강력한 항생제 1500배의 살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때문에 혓바닥에 있는 세균을 거의 90% 이상 소멸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양치질 아무 타고 해봐야 그게 세균 제거가 안 되죠. 그러면.